시우정기라. 소식, 소동파 선생이 지은 글이에요. 정자 이름을 기쁠 희 자, 비울 우자 써서 희우정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희우정이라고 정자 이름을 붙인 그 내력을 써놓은 글이에요. 정, 이우, 명하니 지희하라. 정자를 비우 자, 우로 써 이름을 지었으니 지희하라. 기쁠 희자, 기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지자는 기록할 지자라 해석을 합니다. 고자의 유희면 즉이 명물하니 옛날에 기쁨이 있을 때면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즉시 그 물건의 명칭을 붙였으니 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 시풀망나라. 그것은 잊지 않고자 하는 뜻을 보여준 것이다. 그 예로 주공이 득화하여 이명 기서하고 주공이 벼화자 화를 별을 얻어서 이명 기서 그가 지은 책 이름이 거기 나와 있어요. 가화편이래요. 아름다울 가짜 써서 그래서 그 벼화자를 넣어서 가화편이라고 책 이름을 지었고 한무 특정하여 이명 기념하고 한무제가 큰 솥을 얻어서 그 솥정자를 써가지고 연호를 썼는데 그 연호를 명명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으뜸원자 솥정자 원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숙손이라는 장수가 승적하여 적군과 이겨서 이명 기자하니 이게 이제 그 장적이라는 그 오랑캐와 이제 전쟁을 치러가지고 추장의 이름이 교여라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오랑캐 장적이라는 그 적이지요. 남만 북적이니까 북쪽 오랑캐 적을 쳐부수고서는 그 아들 이름을 교여라고 붙였대. 그것은 기, 희지, 대소, 부지하나 그들이 각자 기뻐한 것의 크고 작은 것은 똑같지 않지만 그 잊지 않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은 한결같더라 이거죠. 다 같은 의미에서 그 기록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지, 그죠? 여지 북풍지 명년에 내가 소식 그죠? 수동파 내가 북풍이라는 곳에 이르른 다음 해에 북풍은 거기 찾아놨어요. 섬서성 봉상현이라는 곳이래요. 거기로 관리자가 되어서 거기에 갔는데 가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시치 관사하여 비로소 관사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관사를 손보기 시작해서 위 정어 당지북하고 그당 북쪽에다가 정자를 짓고 착지 기남하고 그리고 그 정자 그 남쪽에다가는 아니면 그집 남쪽에다는 연못을 파고 인류 종수하여 물을 끌어다가 저수지에 대고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이미 휴식지소하니 휴식할 곳을 마련했으니 시세니춘의 그해 봄에 우매거 기산지 양하니 기산 남쪽에 우맥이 내렸다. 보리비가 내렸대. 보리를 비로 내려줬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그냥 우맥이라고 하시죠.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보리비는 뭐 그렇다고 하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으니까 우맥이 내렸어. 그래서 그 비가 온게 너무 이상해서 점을 쳐본 거지요. 주역을 폈든지 거북점을 쳤든지 점을 쳐보니까 위윤현이라. 점괘가 뭐라고 나왔냐면 윤현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왔대요. 윤현은 풍년이잖아요. 풍년이 될 것이다 라는 점괘가 나왔어. 기이오 이윽고 미월 불허하니 밑자는 가득 채울 밑자예요.
한 달이 다 가도록 비를 내려주지 않아. 그러니 비가 안 오는데 봄에 비가 안 오면 풍년은 무슨 풍년이겠어요. 그죠? 민방이 우러니 그러자 백성들이 바야흐로 막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월 3월 기묘에 그달 3일 을묘일에 미월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렇게 별걸 이렇게 4월이겠죠. 4월이니까. 아, 이거 잠깐 그 사진 한번 찾아보자. 네. 네. 못 찾아봤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우맥이 내린 그 달이 다 가도록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 달이 다 가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월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백성들은 막 걱정을 하고 있었더니 월 3일, 그 달 3일 을묘일에 내우하고 곧 비가 왔고 또 9일인가 지난 뒤에 갑자일인데 갑자일에 우우하니 또 비가 오니 그렇게 비가 두 번 이렇게 내렸어도 백성들은 이미 미족이라니 백성들은 이미 미족 아직 풍족하지 못하다라고 여겼더니 정묘에 그리 3일쯤 지났는데 정묘에 대우와야 큰 비가 내려서 3일 내지 아니 3일 내내 비가 오다가 그치니 3일 정도 비가 오면 뭐 흡족하겠죠? 관리 상여 경호 정하며 관리들은 서로 뜰에서 서로 경사가 났다고 좋아하며 상고 상여 가어 시하고 상인들은 서로 시장 바닥에서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농부 상여 변호 야하야 농부들은 서로 들판에서 손뼉을 치며 좋아해서 우자 이락하고 걱정하던 사람들이 즐거워하게 됐고 병자 이히 아파 고생하던 사람들도 기뻐하고 그러고 좋아하는데 오정이 적성하니 내가 정자 수리한다 했잖아요. 그 정자 수리했던 그 정자가 때마침 완성이 되었으니 어시에 거주어 정상하야 이렇게 되매 술을 정상에서 정자 위에서 술을 들어서 술을 술상을 다 차려놓고 이 촉객이 고지발 손님들을 전부 모아놓고 고하기를 묻는 말이에요. 오일 부르면 가호와 5일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오늘 비가 안 오고 5일 정도까지 비가 안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왈 5일 부르즘 무맥하리라. 네. 5일토록 비가 오지 않았었다면 계속 비가 안 오다가 5일간 더 앞으로 비가 안 왔었더라면 무맥하리라. 보리가 연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리를 심지 못할 것입니다. 10일 부르 강호와 열흘 동안 비가 안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와 10일 부르 중 무화하리라. 열흘 동안 비가 안 왔다면 벼마저 수확할 수가 없을 겁니다. 벼도 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리도 못 심고 벼도 못 했다면 10년인 거지만 그죠? 무맹무화하야 세차 청기하야 보리도 없고 표도 없어서 이 새는 이제 그해 또 청기하야 거듭 기근이 들어서 기근이 들면 민심이 흉해지는 거잖아요. 옥송이 버느니 그러다 보면 서로 훔치고 뺏고 난리를 하다 보니까 소송도 많고 감옥에 갈 놈도 많아져서 아주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도적이 자치즉 도둑대들이 불어나고 불 끓듯 하게 되면 오여 이삼재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삼재는 둘 이상 다섯 이하 숫자는 있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수욕 우유이 나고 차정이나 비록 이 정자에서 넉넉하게 아주 기쁘게 놀고자 해도 즐기고자 하나 기 가득 야 그렇게 놀 수가 있었겠는가?
그런데 다행히도 금천이 불교삼이라서, 그런데도 이제 저 하느님이 불교삼이라서 이 백성들, 우리 불쌍한 백성들을 유자는 남겨놓을 유자, 제쳐놓을 유자, 유산이라고 할 때 유자고, 맹자, 그 양요왕장 첫 번째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부모한테 효도하면서 누구를 제쳐놓는 사람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미유삼이라서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셔서 시하니 사지 이유하시니 처음에는 감으로썼지만 사지 이유 비를 비로써 내려 주셨으니 사 오여 이 삼자로 득 상여 우유 이 나고 차정자는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서로 즐겁게 이 정자에서 풍류를 즐길 수 있게 해준 것은 개무지사회론이 다 피가 우리한테 준 거단 말이죠. 그러니 기우 가망냐. 그러니 어찌 그 고마운 피를 잊을 수 있겠냐 이거야. 기명정하고 이미 정자의 이름을 짓고 그래서 그 비우자 우정이라고 진 거지요. 근데 비가 와서 기뻤다 해서 희우정이라고 진 거지. 이미 피로써 정자의 이름을 정하고 우종이 가지만 또 정자 이름 짓고 난 뒤로 바로 노래를 부르기를. 제가 이 글을 읽는 것은 요 말에 반해서 글을 읽자 한 거예요. 사천이 우주라도 한자 부득 이위 유하며 사자는 하늘로 하여금 또는 가령 하늘이 구슬을 피로 내려준다 하더라도 이게 구슬비를 내려주는 거죠. 그런다 하더라도 추위에 벌벌 떠는 저 추운 사람들은 부득 이위 유하며 그 구슬로 이 속옷을 만들어 입지 못해. 천이 옥이라도 가령 하늘이 옥을 피로 뿌려준다 하더라도 기자 부득 이위 손 가리니 저 배고파 쩔쩔매는 사람들은 아무리 귀한 옥이라도 그것이 곡식으로 여기지 못한다 이거죠. 요즘은 이렇게 내려주면 이렇게 나오면 그걸로 다 하잖아요. 석유만 내줘도 다 하는데 이건 뭐 이건 수동파가 그 당시 봤을 때의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 153일이 한 번 비가 내리기를 3일토록 내린 것이 이 수질이었고 저 누구의 능력인고 미말 태수라야는 백성들이 말하기를 태수의 그 덕이 그래서 그렇다고 태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거늘 태수 불유하고 태수가 그 공을 차지하지 않고 귀지 천자인데 그건 다 천자께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렇다라고 천자한테 그 공을 돌렸는데 천자와 불연하다. 그러자 천자가 또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니 어떻게 해요? 귀지 조물하시니 이 조물주의 공으로 돌리니 조물이 불자 이미공하야 조물주가 또 스스로 공이라고 여기지 않아서 귀지 태공하니 저 태공에 돌리니 태공은 저 푸른 하늘이에요. 하늘로 돌리니 태공은 명명하야 저 그 태공은 명명해요. 어둡고 어두워서 불가 특이명이라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지라 오 이 명오정하느라 내가 그래서 내 정자의 이름을 전노라. 정이오명하니 지희야란 고자의 유희면 즉이 명물하니 시불망야람
주공이 득하야 이명 기서구 한누이 특정하야 이명 기년하고 숙손이 승적하야 이명 기자하니 기희지 대소이 불제하나 기시 불망은 일야로다 여의지 부풍지명년에 시치관사하야 위청어 방지부기에 착지기남하고 인류 총수하야 이휴식지소하니 시세지춘의 우매거 기산지양허니 기점이 위유년이람 기이요 미월불루하니 민팡 이위우러니 월삼일을 묘에 내우하고 갑자에 후하니 미니 이위의 미적이러니 성묘에 대우하야 삼일 내지허니 관리 상여 경어 정하며 상고의 상여 가오시하고 농부의 상여 변호야하야 우제이라커고 병제이히 오정이 석성하님 어시에 거주어 정상하야 이촉객이 고지왈 오일부로 가호와 빨 오일부르즉 무메카리란 십일부로 가호와 왈십일부르증 부화하리라 무맥무화하야 세차천기허야 옥송이 번흥이 도적이 자취즉 오여이삼재 수요부유이 나거차정이나 기카득양 금천이 불류사민하삼 시하니 사지유하시니 사오여 이성자루 득상여 우유이 나거 차정자는 개우지사여루니 기오가망냠 기이명정하고 종이 가지와음 사천이 우주라도 한제 부득이 위유하며 사천이 오기라도 기제 부득이 위속하리니 이로 삼일이 이수지력고 미말태수라하연을 태수부류하고 귀지천자한데 천자알불연하답 귀지조물하시니 조물이 불자 이위공하여 귀지태공하님
태국은 명명하야 불가특이명이라 오이명우정하누람.